개묘년의 한 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개묘년. 네, 개묘년. 근데 아직까지 한 분기가 끝나간다고 하기에는 아직 3월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반이나 찼다, 반밖에 없다, 뭐 그런 거지 그런 뭐. 일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구정 튜토리얼이 이미 1월에 벌써 다 지나갔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좀 열심히 살아보자고 했잖아요. 맞아. 저희가 맨날 차일피일 미루는 것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다가 그래서 1년 한 7개월, 1년에서 7개월 열심히 사는 거 얘기를 드리다가 올해는 한 10달 열심히 살아보자. 이제 스타트 했잖아. 3월부터는 열심히 이제 살자. 그쵸. 3월부터 11월까지 열심히 살자. 3,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아, 12월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나? 아니야, 11월까지만 와. 열심히 살아. 9달만. 되게 열심히 사네. 7달에서 9달로 늘렸어. 아, 좋아. 그쵸. 원래 우리 4월 맞아, 시작이었잖아. 4월 시작이지. 4월에서 그쵸. 10월까지였는데 앞뒤로 하나씩 하나씩 늘리는 그치. 거야. 좋아요. 오늘 좀더 열심히 살아볼까 봐. 자, 여러분들도 봄맞이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은 GS 미니 E, 마호가니 SEB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EB가 무슨 뜻이냐면은 Shaded Edge Burst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선버스트하고 그냥 같은 말인데 선버스트 피니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뭐 로스티드, 뭐 베이크드, 뭐 이렇게 좀 다르게. 토레파이드 다 다르게 명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선버스트 피니쉬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SEB라는 자기들만의 엣지. 고유 표현을 사용을 한 거예요. Shaded Edge Burst.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투톤 선버스트 라고 보시면 되겠죠. 까만색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그죠? 넘어오는 네, 안쪽으로 투톤 선버스트, 쉐이디드 일명 엣지 버스트,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네, 그렇습니다. 셉 피니쉬, 셉 SEB. 근데 저희가 이거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찾아봤는데 이 셉하고 이제 구글에다 이제 구글링을 하는데 셉하고 이제 테일러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뭔가 나오겠지 했는데 셉 테일러라는 가수가 있어. 셉 테일러. 그래서 그것만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그렇구나. 예, 뭐셉뭐 테일러 피니쉬 뭐 이렇게 해갖고 해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쉐이디드 엣지 버스트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구글 자, 잘했네. 잘 찾았네요. 그렇죠. 잘 찾았어요. 이게 GS 미니 이 마호가니 그냥 기본 모델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그것도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테일러 최고 인기 모델인 GS 미니의 마호가니 버스 버전. GS 미니 E 마호가니 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GS 미니가 지금 발표되고 12년이 됐대요. 단일 모델로 전 세계 최다 판매 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일러에 우리가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은 뭐314 이런 거 314.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GS 미니가 그 자리를 넘어섰어요. 이게 재밌는 게 시각적 측면에 많은 메리트를 갖고 있다. 마호가니 탑의 자연스러운 나뭇결을 살리면서도 은은한 버스트 마감을 해서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에 스펙상으로는 소리 차이가 있을 수 없지만 실제로 연주해보면 소리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 표현이 너무 웃긴 거야. 다르다는 건 아니고 다를 수는 다르게 없는데 치다 보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시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분 역시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저 약간 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잘안 들릴 때 안경 쓰는 거. 맞아요. 잘안 들릴 때 안경 쓰면 잘 들려. 왜냐하면은 이 감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감각은 어떤 하나의 감각을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그거 말고 나머지를 완벽하게 차단하면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민감해지잖아. 엄청 예민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게 아니면 차라리 다른 감각을 적당히 올려주는 게 전반적인 감각의 부스트에 도움이 된다. 그 실험 봤어요. 여기 칸막이 쳐놓고 팔을 한쪽 올려놓고 한쪽은 옆으로 갖다놔. 그리고 여기 그뭐 의수를 갖다 놓는 거죠. 거기를 이렇게 망치로 톡톡톡 치다가 쾅 찍으면 진짜로 아픈 것처럼 느끼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그런 거지. 느낌인 눈으로 거야. 보고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디자인을 보면서 이걸 연주하면은 그렇지. 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필터가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블렌드로 하면은 똑같은데. 똑같은데 눈으로 봤을 때 봤을 우리가 때. 요리를 먹을 때도 그렇지, 정말 그렇지. 먹음직스럽게 플레이팅된 되게 맛있는 어떤 맞아. 요리를 먹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오믈렛이야. 막 노랗고 빨갛고 되게 예쁘잖아요, 이쁘죠, 색깔이. 이쁘죠. 근데 오믈렛이 파래. 맛은 똑같아. 그거 먹으면서 기분이 이게 맛있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얀색 짜장면.
하얀색 짜장면, 백짜장. 아 근데 흰색은 사실 어떻게 보면 흰색 요리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는데 파란색은 오믈레진. 식욕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색깔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맛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뭐 시퍼러딩딩한 그런 오믈렛을 먹으면서 우리가 과연 똑같은 맛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게 설득되네 이거. 저건 파란 오믈렛인 거야. 맛은 똑같아. 자 여러분들이 이따 한번 맛을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이따가 정말로 네. 뭔가 다른 게 있는지 바로 비교시연 해드릴게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40만원이에요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3cm, 무게는 1.59kg, 두께는 95mm, 9프레티트는 75mm고요. 쉐입은 GS 미니 쉐입에 트로피컬 마호가니 상판, 레이어드 샤펠레츠 쿠판에 피니쉬는 바니쉬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 바디와 넥이 전부 다 바니쉬예요. 넥은 샤펠레, 헤드머신은 테일러 니켈 헤드머신이고요. 너트는 누번넛의 세들 미카르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43mm 너비,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 597mm. 프렛은 20프렛에 프리앰프는 ESB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에보니 브릿지가 사용된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해볼게요. 비교. 다른데? 많이 다른데? 오, 다른데? 2초 보고 2초 봐요. 2.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운드의 동심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사운드의 동심원에서 쟤는 안보다 바깥이 좀 더 선명한 느낌이고 맞아요. 이건 동심원에서 안이 좀 더 선명한 맞아요. 느낌이에요. 일명 말하는 알, 알맹이가 좀 더 있는 느낌이고 맞아요. 저건 좀 더 이렇게 화사한 느낌으로 좀 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 좀 더 가볍죠? 좀 더 이 들리는데? 겉에가 이거는 가운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디자인이 자 여러분들 이미지를 이제 보시면 돼요. 사운드가 이렇게 쫙 나오다가 여기 테두리에서 알맹이가 딱 잡히고 여기서 막히는 거 이렇게 딱 알맹이가 코가 딱 잡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짝 필터링 걸린 이제 사이드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고 이럴 줄 알았어. 얘는 사운드 여기서 오우 나가 이렇게 쭉 나가 슉. 걸리는 데 없이 나가. 이건 엣지에서 이제 한번 싹 걸린 다음에 이렇게 펴지는 느낌. 이게 뭔가 스펙에 저기 다 다를 건 없는데 이제 피니쉬를 하면서 그 소리를 조금 잡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가 중앙으로 좀 몰렸지 않았을까. 썸버스니까 그렇죠. 사운드가 쯧 헤이 핑거 들어볼까요 그러면. 하이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지만 브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맞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못 맞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스트럼은 뭐 어떻게든 뭐 한다고 쳐도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적혀있던 그 설명이 약간 설득력이 맞아. 있는 거 맞아.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 아 근데 처음 쳤을 때는 뭐가 이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했어. 아 이게 너무 웃긴다 이거. 근데 뭐 분명히 연속으로 쳤을 때 착신 건가 이것도? 아 분명히 차이는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막 정말 아 이거 두 개가 성향 차이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뭐 기분 차이 정도. 자 여기 아무것도 안 잡은 사운드거든요. 살짝 미들만 낮추면 될 것 같은데. 네 미들만 한번 낮춰볼게요.
조금 내려볼까요? 네. 여기서 낮출게요. 네. 더 낮출게요. 네. 여기는 그 3 밴드가 아니고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올리면서 베이스 깎는 느낌이에요. 네. 어, 좋네요. 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죠. 네, 이게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은 푹 굽은 사운드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맞아요. 네, ESB가 원래 약간 좀 무겁거나 벙벙거리거나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네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소나기 내린다 들으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어, 저는 아까 처음 딱 쳤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어? 소리가 왜 다르지? 이런. 근데 치면 칠수록 약간 뭐랄까, 아 비슷하구나, 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었거든요.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듣는 것에도 착신이 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듣는 것에도 착신이 있다. 그렇죠. 착시에서 착청으로 이어지는. 네, 좋습니다. 어, 저는 지난번에 이제 GS 미니의 근본이라고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근본을 이제 원래 있던 사운드에서 좀 더 코어가 안으로 좀 강하게 이렇게 잡힌 사운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GS 미니의 근본 중에 근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안에 좀 더 코어를 근본, 잡은 네. 근본 중에 근본. 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24,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2점입니다. 평균 점수 72점이고요. 예전에는 제가 가성비를 별로 안 줬어요. 가성비를 14 이렇게 줬었는데 가격이 좀 더 올랐는데 오히려 가성비를 제가 좀 더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른 브랜드들이 너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항상 늘 그 시기적인 상대성이 있잖아요. 명호 씨는 가성비
가성비가 그때랑 그대로고 저는 하나가 올랐습니다. 전 사운드도 하나가 올랐어요. 왜냐면 저는 아까 그 차이를 좀 느꼈잖아요. 코어가 생겼다. 이렇게 잡혀있는 사운드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디자인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디자인 맞아요. 점수는 그대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71에서 72로 점수가 조금 올랐습니다. 자, 오늘 GS 미니 E 마호가니 SEB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GS 미니 E 스페셜 에디션 캐러멜 버스트 탑입니다. 캐러멜 버스트 탑 CBT 모델. 이건 가격이 156만원이네요. 더 올라가네요. 기대가 됩니다. 캐러멜 버스트 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